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이 급반등했어요.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던 모양이죠. 아니라고 할 거죠. 네. 그러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일단 통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장 초반에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강세를 좀 보입니다. 이 요인은 뭐였냐면 그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 대해서 오펜하머라는 이제 리서치 회사 쪽에서 딱 너무 과매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자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거기다가 코스트코라든지 마이크론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제 뭐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점 때문에 투자자금들을 다들 상향 조정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어느 정도 한 1%에서 2% 정도 2%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 오후 들어서 이렇게 밀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코로나19 사망자가 4명이 좀 증가를 하면서 미국 쪽에서 총 6명이 이제 6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수수수수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다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 이때부터 내용이 나왔던 내용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담이 3일 늦어도 4일에는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부에서 여기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담에서 파월이 갑자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미국 그 다음에 그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하게 만들었던 그루다 그루다 총재 발언 그 다음에 나가라드 22 총재 발언 이쪽 통해서 적극적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이 특징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월드뱅크하고 IMF가 그 긴급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경기 부양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이게 장막판에 올라간 거는 결국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던 내용 그러니까 파월이라든지 파월의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긴급 금리 인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강세폭을 좀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어제는 우리가 환율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돈이 또 달러 약세 때문에 워낙 강세. 아니까 그러니까 예. 그건 이제 단기적 현상이고 결국은 미국 국채 쪽으로 돈이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도 보면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 대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파월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점,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소식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1.03%, 그러니까 1% 가까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각국 중앙은행이라든지 주요 기관들이 경기부양정책을 쓴다고 하니까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러면서 낙폭 줄이다가 이때쯤 돼서 상승전환에 성공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간 요인이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빠질 건가라고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과거하고 봤을 때 절대금리 자체가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가 뭐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50.9 예상치가 50.5였는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지난번 중국이 완전히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도 혹시 이거 다시 이제 좀 더 밀려 예상치 하회한 거는 뭐 당연히 예상됐던 내용이 있지만 큰 폭의 하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50.1 기준선이 50.0이니까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 지수 자체가 크게 위축되긴 했지만 뭐 고용 지수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가 괜찮아지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입이 됐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올라갔고요. 이걸 보시면 애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매도에 따른 뭐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때문에 올라갔고 특이했던 거는 이제 코스트코예요. 코스트코가 10%가 뛰었어요. 근데 이게 코스트코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게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돼 버리니까 이게 코로나와 관련된 그 식품들 있잖아요. 식품이나 물품들을 대규모로 샀대요 이번에 주말에. 그러면서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그 평소 주말보다 훨씬 더 늘었고요. 사실은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뭐 킴벌리 클락 같은 이제 기저귀 판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캠벨스프 같은 뭐 좀 갖고 있으면 음식이 좀 오래가는 우리는 라면을 사지만 걔네들은 스프를 사거든요. 그래서 캠벨스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펜스가 어제 이제 한국을 칭찬했잖아요. 한국 이제 질보원 쪽에서 뭐 거의 9만 건 가까이 이제 움직였으니까 검진을 했는데 미국은 왜 조금밖에 안 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펜스가 그 한국의 의료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는 반면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진단키트를 곳곳에 다 한 만 건 이상을 좀 뿌리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오바마 케어가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쉽지가 않죠. 예,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뭐 그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니까 지금 사망자가 6명까지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도 그 관련된 코멘트 그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역학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역학고리를 찾으려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또 안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참 영어를 못해서 안 알려준 줄 알았더니 예,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상승을 하겠죠. 미국이 5% 뛰었는데 우리가 상승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미국의 상승 요인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과매도 상태, 밸류에이션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게 만들었던 점은 국내 증시도 어제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부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강세를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미국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하고 사망자가 좀 늘어나는 등 그다음에 유럽 쪽도 지금 오늘 방금 전에도 뭐 그 프랑스나 독일 쪽에서 뭐 두 배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또 슈퍼하일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담에서 파월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면 그 미국 시장 개장 전에 이제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10시 저녁 이때쯤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수가 있고 또는 뭐 슈퍼하이힐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오늘은 좀 충돌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 또 기대되는 거는 뭐냐면 어제 NDF 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1190원을 하위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또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보통 이런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다 또 최근 들어서 그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봐왔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오늘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수급적인 기대도 한 몫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다른 건 몰라도 외국 투자자들의 수급 방향이 바뀌어야지 심리가 좀 다독거리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